이웃사랑 초청잔치 전도가 7월 28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GTD 193기 여자기가 8월 25일 주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한기용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빅베어 파인크러스트에서 열립니다. 팀멤버 모임은 8월 5일, 12일, 19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GTD 회관에서 있습니다. 은혜 가정학교가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한기용 담임 목사님의 첫 강의로 시작하는 가정학교는 성도 양육 필수 과정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연합 여전도의 전체 모임이 8월 12일 오후 5시 교회 정원에서 있습니다. 2019년 첫 전체 모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인도 개척 선교 및 세미나에 팀멤버 모임이 8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웨딩채플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 뒷면을 참고하셔서 일정을 위해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하반기 성도 영육 과정 및 부목자 세미나가 일제히 개강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8월 21일 수요일부터 8주간 진행되는 부목자 세미나에 아직 수료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바이블 타임이 나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로비나 서점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새가족분들을 위해 주일 예배 시 주차는 꼭 DMV에 주차해 주시고 특히 8월 DMB 주차 그룹인 19, 20, 21 그룹은 DMB에 주차하신 후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일 비전센터 주차 시 소방라인 주차와 이중주차는 금지되어 있으며 비전센터 내의 주차는 교회에서 발부한 새가족 유아 및 경로 주차 카드를 소지하신 분만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복음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성경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이사야서 강해가 한기용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응답을 받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은 흰 종이에, 응답받은 내용은 노란 종이에 적으셔서 예배 전 교육자분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